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앞에서 공부했던 거에 이어서 고구려의 방파제 역할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요. 너무 안타깝지만 신라와 당의 연합이 승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한번 좀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와 당의 전쟁은 자, 초기에 당과 고구려는 친선 관계를 유지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당 태종이 즉위한 이후에 당의 국력이 강화가 됐고요. 엄청났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때는 당나라가요 한창 때는 말이에요 전세계 GDP란 개념 알죠? GDP 국내총생산 각 국가별로 비교하는데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1등이 이제 미국이고 2등이 중국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 건데 요게 지금은 막 이렇게 상위 20개 국가 정도가 우리도 이제 거기 들어가요. G20 회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해당되는 국가들이요. 전 세계 GDP의 85%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편중 현상 장난 아니죠. 그런데 당나라가 한참 잘 나갈 때는 당나라는요. 전 세계 GDP에 혼자 당나라 혼자 70%를 먹었다. 이렇게까지 추정이 돼요. 당시에는 뭐 정확한 통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서도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야, 그 정도 됐을 것 같은 시기다. 대략 그런 정도가 추산이 된다라고 말하는 나라가 바로 당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의 국력이 강화가 되고 팽창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고구려가 이제 불안해지죠. 자, 그래서 국경 지역에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이 천리장성은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고려 시대 때 천리장성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제 국경 지역에 여기 지금 고구려에서 천리장성을 축조했다는 것, 부여성, 비사성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축조했다는 것 이걸 좀 봐보셔야 되고 군사력을 좀 강화해 나갑니다. 그리고 연개소문이요. 연개소문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대망리지가 되는데 이 강경책을 씁니다. 강경책, 그죠? 그리고 백제의 대야성 공격에 위기에 처한 신라가 고구려의 구원을 요청했지만 이거를 이제 거절해 버리면서 신라는 이제 자기네들 딴에는 불가피한 거죠. 이제 당나라하고 이제 손을 잡아야 되는 이런 불가피함이 좀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당나라에 이제 침입이 있는데 연개소문의 정면을 또 구실로 삼아요. 그걸 왜 구실로 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보통 강대국들은요 이 약소국들 있잖아요. 힘없고 약한 나라들을 조금 이제 뭐랄까요 이 나라들의 내정의 문제 이런 것들에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질서를 또 이제 책임져야 되는 강대국 입장에서 가만히 이걸 내버려 두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들고 나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이제 그 나라들의 개입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비슷한 상황이에요. 연개소문의 정면을 구실로 당태종의 고구려 침입이 있었고 자 그러면서 다소 좀 이렇게 위태로워지는 모습도 있었지만 이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나오는 거죠. 안시성 싸움 양만춘 장군이 있는 겁니다. 안시성 싸움의 승리를 거두면서 그러면서 당태종이 퇴각해 갔다 이런 부분인데요. 저것은요 우리가 뭐 되게 힘이 세가지고 막 싸워서 공격해서 그냥 무찔러 버렸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방어 전술을 잘한 거죠. 안시성의 양만춘 장군은 이제 전략을 쓰기를 안시성 바깥에 있잖아요 여러 물자들 같은 것들요 다 싸질머 들고 성 안으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들어오게 했고 그 다음에 우물 같은 데다가 막 똥 던져놓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 우물도 못 먹게 만들었다고 하죠. 자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성 안에 딱 이제 견고의 그 안에서 이제 이 방어전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와가지고 이걸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성을 함락을 시켜야 되는데 함락을 시키는데 물자들이 말이에요 이게 뭐 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성 안으로 가야지만 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 안에서 그냥 지키기 전술만 쓰고 있으니 뚫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뭐 물조차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좀 이들 입장에서는 힘들었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시성 싸움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이게 작전의 승리죠 완전히. 자,
자, 그런데 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당 연합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계기가 돼요. 신라는 신라대로 퇴짜를 맞았고 당나라는 당나라대로 지금 이 고구려하고의 감정이 좋지 못하죠. 전쟁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당 연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 그러면서 또 그 와중에 고구려의 국력은 얼마나 또 이 에너지가 달았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철권인가? 오락? 전 오락을 잘 안 하지만, 그게 잘 모르는데, 어쨌거나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뒤로 두 바퀴 구르고 막 펀치 날리면 상대방 맞으면 뭐 에너지 닳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급격히 소모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센 캐릭터랑 내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판 붙었는데 거기서 한 대 맞을 때마다 그냥 반씩 쭉쭉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걸 잘 피해가지고 정통으로 맞는 거 좀 피하고 살짝 스치는 것들 조금 에너지 닳더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야금야금야금 해가지고 내가 이기긴 이긴 거예요. 근데 나도 남은 에너지가 전혀 없는 이런 정도, 소진된 정도의 상태가 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 그 이후에는 고구려도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또 내부적으로도 이제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 그 자식들끼리 벌어졌던 권력 암투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심각하기도 했죠. 예. 그랬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고구려가 이렇게 말이에요. 민족의 방파제 노릇을 해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요. 자국안정 도모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저지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무슨 역할이라고 한다? 민족 방파제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까지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의의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그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이제 수나라고의 전쟁 때 모습이 있고요. 그죠? 수나라고 전쟁 때에는 역시 이제 이 살수대첩이 가장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당나라고 전쟁에서는 안시성 싸움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참고삼아 그냥 한번 쓱 스치듯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고구려 백제가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이 동서진영과 남북진영이 만나서 동서진영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를테면은 당나라가 말이에요. 신라하고 생각했던 게 좀 다른 거예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평양성 이북은 가져가라. 어쩔 수 없다. 니네가 먹어라. 우린 영양도 안 되고. 아무튼 고구려 옛 땅에 대부분이 해당되잖아요. 그 부분은 모르겠고, 니네가 가져가더라도, 그 이남의 지역은 우리 신라가 먹는다.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던 반면에,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도독부들을 막 이렇게 설치하고요. 도독부, 웅진 도독부 등. 도독부라는 것들을 한반도 내도 설치를 하고 이 도독부들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안동도호부를 평양에다가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봐봐요. 당나라 생각은 이런 거죠. 고구려 아주 걸구적거리는 저 고구려도 없앴고 백제도 이제 무너졌고 결국에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신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라만 어떻게 딱 이제 싹 해서 잡아먹어버리면 한반도 전체가 내 손아귀에 들어왔다 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 신라하고 겉으로 이제 보여줬던 태도와 속마음이 좀 다를 수밖에 없었죠. 아니 그걸 예측 못했다면 신라도 바보죠. 사실은 국제정세가 말이에요. 뭐 낭만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힘의 논리가 따라오기 때문에 당연하게 신라가 이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무너졌던 이제 백제와 고구려 이 무너지는 과정도 보셔야 되는데 이제 백제가 무너지고 고구려도 무너지면서 660년, 668년 다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흥운동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 복신, 흑치상지, 도침, 왕자풍을 중심으로 주류성, 임전성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자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이제 주류성이 함락되고, 왜 수군이 지원해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맞서 싸웠지만은, 나당 연합군의 진압을 받았고, 또 내부에 또 항상 정치 권력이 맞물리면 내분 같은 것들이 좀 일어나니까요. 이걸로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됐었다. 자, 그리고 고구려는 권모장, 고연무, 자, 그리고 왕족인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한성과 오골성에서 전개를 했는데, 이 한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성이 아니라는 거, 재령 땅 황해도 쪽에 요쪽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신라의 지원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안승이 보덕국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익산 금마저라고 이제 불렸던 익산 지역의 왕처럼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는 신라와 당나라가 또 대립을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단독의 힘으로 지금 당나라를 막아내기에는 정말 역부족이죠.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백제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잘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이제 갑자기 위하다 월드를 외치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언어를 쓰고 사투리는 좀 쓰더라도 비슷한 언어를 쓰고 비슷한 생활 풍습을 갖고 있던 우리들끼리의 싸움에 외세를 딱 끌어들였던 것은 사실 신라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입장을 좀 이제 바꿔서 위하다 월드를 외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를 일단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속에서 이제 안승이 보덕국왕도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당은 보장왕을 내세워서 고구려 위민을 회유하려고 실패했다. 그런데 요 보장왕이다 그러면 이제 고구려의 마지막 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자, 이 보시면은 이렇게 부흥운동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활동했던 지역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골성 일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있고, 오골성 일대, 여기 한성, 아까 재령 지역, 황해도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역 일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류성과 임전성은 요 일대입니다. 지금 한번 표기를 해드려 볼까요? 우리가 요거 그림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대충만 이렇게 따라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보이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여기가 이제 오골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한성 지역이 되는 거예요. 한성. 한성이 여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성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류성이 되고, 여기가 임존성이 되는 것이죠. 자, 요 일대에서 이렇게 이제 활약들이 있었다라고 각각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승이 또 있었던 여기 금마저 지역은 요 지역 일대가 돼요. 여기가 또 이제 금마저가 됩니다. 요 지역. 금마저가 돼서 지금의 익산 지역 정도가 됩니다. 전주 위에 익산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좀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신라의 삼국 통일을 아까 이제 대략 좀 이렇게 말씀을 아까 이제 그 저 통일되는 과정에서 저 백제 고구려가 무너지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당나라가 어떻게 여기에서 이제 밀고 들어오려고 했는지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보면은요, 당의 한반도 지배 야욕이 있었어요.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같은 것들을 두고 안동도호부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안동도호부가 저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를 관장하는 것이고요. 자, 이런 이제 대립 속에서 신라는 고구려 백제 유민과 연합해서 당에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고구려 부흥운동을 막 지원했고, 신라가 사비성을 공략하고요. 소부리주를 설치했습니다. 사비성을 다시 뺏어오고요. 그죠? 사비성이다 그러면 부여죠, 부여. 그러니까 웅진 그러면 이제 공주지역, 지금의 공주지역이고요. 그러니까 백제 도읍지가 지금 위례성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웅진으로 왔다가
사비로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부여 지역이 되는데 여기를 다시 되찾아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당해 20만 대군을 매소성에서 격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벌포가 또 있습니다. 기벌포. 당해 수군을 금강하구에 기벌포에서 섬멸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금강하구면 지금 보면 충남과 전북 사이쯤 되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입니다. 기벌포에서 섬멸을 했다. 그리고 당군을 축출해서 676년 드디어 이제 삼국 통일을 제대로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당 전쟁을 보면은 그죠? 네, 나당 전쟁을 보면은 이제 매소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벌포가 있고 지도 대략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전개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의미를 좀 봐야 돼요. 우리 이제 나당 전쟁을 해서 이제 통일의 완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통일을 이제 완수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통일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제 잘 들여다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의의를 보면 이제 삼국 통일이 되면서 민족 문화 형성의 기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민족 문화 형성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 서로 떨어져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각각 삼국이 따로 나눠져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이것을 이제 한데 모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그래서 이제 민족의 힘으로, 그죠? 민족의 자주성을 바탕으로 해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당을 축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작 좀 민족의 자주성으로 말이에요. 당나라가 개입하지 못하겠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었고 이제 민족 자주성을 바탕으로 당나라를 몰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한계는 한계도 분명히 이제 찝어 봐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평양 이남의 평양성 이남의 이제 불완전한 통일이 된 거예요. 고구려 옛 땅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평양성 이남의 불완전한 통일에 머무르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었고요. 그죠? 땅을 요 위에는 다 뺏겨버렸어요. 당나라한테 지금. 자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계라고 한다면은요.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외세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약간 좀 상충되죠? 민족 자주성을 얘기하면서도 외세 개입을 말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세가 애시당초 온 것은 이제 문제점이고, 그러나 나중에 얘네들이 우리를 다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 그때는 민족의 일치한 단결의 힘으로 밀어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당나라를 밀어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완수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의의와 한계점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자 넘어가 볼까요? 통일신라 이제 발전, 통일신라 시대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라 시대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부식이 있잖아요. 고려의 김부식이 있습니다. 김부식에 삼국사기가 있는데 삼국 시대를 들여다보는 가장 또 이제 그 훌륭한 우리 기록물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김부식 자체가 신라 계승 의식이 매우 뚜렷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이제 자주적인 성향보다는 사대주의적인 성향이 다소 좀 배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조금 이제 한계가 되기는 해요. 어쨌든 학술적으로 연구할 때 삼국사기의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봐두시고요. 신라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상대와 그 다음에 중대와 그 다음에 하대로 나누어서 봐야 해요. 상대, 중대,
하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는 그냥 신라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통일된 신라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통일된 신라의 모습을 보시고 하대다 그랬을 때는 이제 신라 말기 정도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극도의 혼란기가 이제 신라 말기에 다시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이 왕권의 흐름이에요. 왕권의 흐름인데 왕권의 흐름은요 육두품의 흐름하고도 좀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요 그 이제 귀족의 권한 있잖아요. 그죠? 귀족들의 권한 같은 경우에는 귀족 파워 같은 경우에는요 왕권하고 좀 이렇게 대립적인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흐름을 보면 왕권이 상대 때 별로 그렇게 높지 못했다가 중대 때 이렇게 반짝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하대 때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왕권이 올라왔다가 쭉 내려오는 과정들을 좀 봐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있잖아요. 이럴 때 육두품이 같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건데 육두품은 자 우리 신라의 골품 제도에 골이다라고 하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신라의 골품제도가 있다 그랬죠? 신라의 골품제가 있습니다. 골품제. 신라의 골품제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골품제다 그러면 골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골이. 골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골이 성골과 진골이 있죠. 성골, 진골. 그리고 이제 품이 있습니다. 품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육두품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육두품. 네. 육두품들이 5품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이제 제한이 되어 있었던 세력이고요. 원래는 대군장 세력이에요, 옛날로 보면. 그 출신들이. 그래, 낮은 출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5, 4까지는 그래도 품으로 인정을 받지만 그 이하는 평민화되버려요. 3두품, 2두품, 1두품. 그게 이제 군장의 그 힘, 권력 정도의 크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눠서 맨 처음에 형성이 됐던 건데요. 어쨌거나 항상 아쉬운 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봤는데 뭐 한국사학력 검정 시험에서 합격선에서요 많이 멀어져 있는 사람은요 아 내가 그렇지 뭐 그냥 한번 봐봤어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가는 거지만은 막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요 아 이거 잠하나 막 스트레스 막 아, 뒷골 땡기고 막 장난 아니거든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육두품들이 이 진골들에 대한 불만이 가장 노골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을 왕이 좀 적절히 활용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 왕은 귀족의 힘을 찍어 눌러야 그래야 왕권이 강화되거든요. 신라 상대 때 여러분들이 가장 떠올려 볼 수 있을 만한 것이 우리 화백회의도 있잖아요. 화백회의. 화백회의라는 것이 있는데 화백회의다 그러면요. 귀족들의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만장일치대로 운영이 됐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왕의 결정권한을 견제한다라는 긍정적 면도 있지만은 더 나가면은 사실은 귀족들이 국정을 장악하고 왕들은 좀 약간 예 거기에서 좀 위축되어 있었다 정도로 이해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왕은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귀족들 이 저 진골 귀족들하고 대립적 관계에 있었던 육두품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신라 중대 때가 되면은 이제 문무왕이라든가 말이에요. 그죠? 또 이제, 태종 무열왕도 있죠, 참. 무열왕도 있고, 문무왕도 있고, 그 다음에 신문왕도 있고, 막 이런데, 이게 보면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이 왕권이 극에 달합니다. 왕권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왕권으로만 놓고 보면, 뭐, 조선시대 왕권이 제일 세지만, 이 당시로 놓고 보면,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 놓고 보면, 중대 때 힘이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확 올라온 상태이고요. 그 상태에서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상대 때 있잖아요. 상대 때에는 귀족의 힘이 강했을 거 아니에요. 귀족의 힘이 강했지만 귀족의 힘이 중대 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왕의 이제 힘이 세지면서 왕 앞에서 막 까불락거리던 애들인데 귀족들이 그런데 왕이 이제 딱 카리스마가 딱 생기면서 그죠? 제가 이제 농담삼아 한 말이 막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막 이름 거꾸로 하면 왕문신이고 막 이러잖아 지금 막 왕문신 막 이런 사람이요 딱 야! 꿇어! 딱 이렇게 하는 꿇어! 고개 안 박아? 어디 시선을 왕하고 마주치려고 고개 박아! 딱 이러니까 납작 엎드려 있는 거 납작 엎드려 있어 납작 엎드려 있는데
그 앞쪽에서 키득키득거리는 애들이 바로 육두품이에요. 육두품. 왕이 그렇다고 정치를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귀족은 신뢰할 수 없고, 그러면 귀족들하고 또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을 이른바 이이제이로 이이제이로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육두품들을 끌어올려 주는 겁니다. 육두품의 진출이 굉장히 활발했고 귀족은 이렇게 무너졌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신라 하대가 되면 이것이 역전이 돼요. 신라 하대 때는요, 약 150년간 왕이 20명이 교체가 돼요. 평균 재임 기간이 한 7.5년쯤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신라대로 가면은 다시 왕권이, 그런 왕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지금 민주주의 뭐 몇 년마다 선거하는 이런 나라도 아니고 말이에요. 왕의 권위는 없어요. 완전 바닥으로 주저앉고, 이게 또 이제 귀족들의 힘이 세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와중에 또 육두품들도 같이 찌그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두품들이 신라 말기에 가면은 최치현 같은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 당나라에 가서 빈곤과 협격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처럼요, 그 이제 원래 육두품들은 정치적으로 진출하는데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학문적인 영역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학문이나 종교에 대한 연구나 이런 쪽으로 막 가는데, 그런 모습들이 또 이제 심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육두품들이 결국에는 이 귀족하고 또 맞서게 되면서 지방에서 이제 호족이라 불리는 지방 세력가들이 이제 떠오르거든요. 그런 쪽하고도 손을 맞잡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기득권의 종교가 교종불교예요. 교종불교는 경전을 탐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기 때문에요, 글도 알고 뭔가 좀 공부도 돼 있어야 경전도 연구하고 탐구하고 여기 가르침이 뭐구나 라는 것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경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강조하면 그 기득권 쪽이 돼요. 그걸 이제 교종불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 반면에 선종불교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종불교는 맨 처음엔 주류가 아니에요. 주류가 아니고 선종불교는요, 참선을 통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굳이 글 공부 막 너무 골치 아프고 이렇게 하고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앉아서 참선하고 되돌아보고 자기를 돌이켜보고 반성해보고 뭐 이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쉬운 종교고요. 그런데 본래 기득권의 교종불교, 왕실하고 이렇게 딱 붙어있는 교종불교는 좀 떨어져 있었으니까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하대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 가면 중앙정치는 귀족들이 장악하고 지방에는, 그리고 이제 왕권이 되게 막 이게 험난하잖아요. 지금 막 7.5년 막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지방의 세력가들이 독자적인 힘을 키우는데 얘네들을 성주 혹은 호족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호족들이 이제 커져가고, 호족들이 커져가는 속에 종교적으로 그 호족과 결탁된 것은 선종불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선종불교는 기득권에서 밀려 있었던 종교니까 이 혼란기에 새로운 세력들하고 결탁을 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밀려났던 육두품들도 고속에서 이렇게 했다. 그죠? 짝짝꿍이 맞는 거예요. 그런 어떤 권력적 전개 과정들을 한번 좀 같이 떠올려 보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그 중에서 통일신라의 발전이다 그러면 이 중대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무열왕부터 출발하면 김춘추입니다. 김춘추. 진골 출신으로 최초의 왕이 됐던 김춘추예요. 그래서 무열왕계 진골 세력의 왕위 독점이 이제 생겨난 것이고요. 그죠? 왕위 독점이. 자, 그리고 왕의 동생들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던 갈문왕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갈문왕이라고 불렀는데 이 제도도 폐지하고 왕권으로 막 그저 이 모든 권력을 싹 다 흡수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게 되고요.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는 집사부 장관의 시중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또 중요합니다. 집사부 장관인 시중. 네. 시중이면은 지금으로 치면 뭐쯤 된다고 볼까? 뭐 국무총리쯤 정도 비유해 볼까요? 자, 이제 시중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건데 상대 등의 세력을 억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대 등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귀족 합의체, 이 화백회의에 의장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화백회의의 힘을 약화시켰다. 즉 귀족의 힘을 찍어 누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집사부, 공식적인 이 관직인 집사부의 시중에 힘을 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전부 다 왕권 강화 쪽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태종무열왕 때는 전제왕권의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무왕이다 이렇게 가면 문무왕은 드디어 이제 이때 삼국통일이 완성이 됩니다. 확실하게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극과 사전을 수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당전쟁 과정에서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나름의 보너스를 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열왕과 문무왕을 좀 보시는데요. 그나저나 이저 중대 때 말이에요. 가장 강력한 왕권을 이룬 사람이다. 그러면 역시 왕문신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은요. 전제왕권을 확립합니다. 전제왕권을 확립하고요. 김음돌의 모욕 사건을 진압했고, 그러니까 왕에게 도전하는 세력을 찍어 눌렀고, 그 다음에 진골귀족 세력을 숙청하면서 육두품 세력을 성장시켰다. 이말 나오잖아요, 지금. 자, 진골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육두품 세력을 성장시켰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측면들을 봐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학을 설립을 했는데,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앞서서 고구려의 교육기관의 태학조차 이거보다 앞선 시점에 우리 고구려 얘기했었잖아요. 고구려의 태학조차 뭐였냐면은 태학도 뭐였다? 태학도 유교 교육기관이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 국학도 말이에요. 유교 교육기관입니다. 유교가 뭐라 그랬어요? 권위주의를 내세워가지고 말이에요. 중앙집권화 왕권 강화하는 데는 짱입니다, 그냥. 자, 그래서 유교 교육기관으로서의 국학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요. 중앙관제 조직도 정비를 했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니까요. 넘어갑니다. 지방 제도를 정비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구조오소경, 신라를 대표하는 구조오소경의 지방 제도가 정비가 됐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군사 조직도 정비가 되어서 부서당 10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노급이 폐지가 되고, 관료들에게 토지의 수조권을 주는 관료전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노급이다 그랬을 때는 귀족들이 말이에요. 일단은 귀족의 지위를 앞세워서 그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막 직말에다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여서 이게 이제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 됐던 토지 제도인데, 이 토지 제도를 관료전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까지도 제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앞에서 보면은 일단은 저기 뭐예요? 우리 상대 등의 지위를 약화시키기 시작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집사부 시중, 중시 시중의 권한, 예, 그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는데 이 집사부 시중의 권한을 강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막 관제 다 정비하고 군사 조직 정비하고 막 난리도 아닌데, 그 와중에 경제적 기반이라고 볼수 있는 노급까지 폐지했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주목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여기 보면 이제 관료전이 지급이 되고 귀족의 경제 기반이 약화됐다라고 하는 것까지 봐두시면 좋겠네요. 그죠? 자, 노급이 폐지됐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귀족의 경제 기반이 약화됐다는 것까지 체크를 좀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문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덕왕, 예, 성덕왕으로 가보면 성덕왕은요, 국학을 재정비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국학을 재정비했고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성덕왕 때로 가면 백성들한테 정전을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강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자, 그다음에 경덕왕입니다. 경덕왕 국학의 기능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유교 교육을 점점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예, 그 점이 왕권하고 좀 연결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전제왕권의 동요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진골 귀족 세력의 반발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찬스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납작 엎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왕이 조금만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서서히 이게 고개를 쳐들고,
그죠? 옛날의 권세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또이 어려운 걸 해내고야 맙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요 왕권과 또 귀족의 권한이 또 크로스되는 지점이 또 생기잖아요. 관료전이 폐지되고 그 노급이 다시 부활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동왕 때 이런 게 또 변곡점이 되면서 결국에는 다시 신라 하대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또 하나의 이제 증표로서 우리 노급의 부활 떠올려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 신라 통일 신라에 대한 얘기까지 마무리를 좀 지어 봅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신라 통일의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신라의 통일 신라의 이제 중대 모습들을 좀 크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발해 자칫 잃어버릴 뻔했던 발해의 역사를 한번 곱씹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이제 또 후삼국이 성립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러면서 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역사라고 하는 것이 패러다임이 이렇게 쭉 순환하면서 도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의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나면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 시대가 다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돌고 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런 점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잠깐 끊었다가 우리 발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